오늘 단양의 낮 최고 기온이 30.9도까지 올라갔고요. 충북 전역이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. 때이른 초여름 더위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이재욱 기자가 전합니다. 청주의 한 공원 분수대에서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물놀이에 푹 빠졌습니다. 시원한 물줄기를 보고 만지며 잠시나마 더위를 날려보냅니다. 한 커플은 더운 날씨를 이겨내기 위해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. 여자친구랑 뭐 오고 이제 강아지도 산책시키니까 뭐 시원하고 상쾌하고 좋습니다. 동물들은 때이른 여름 더위가 달갑지만은 않은 눈치입니다. 얼룩말과 캥거루는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 밑을 떠날 줄 모르고 점박이 물범은 무더운 바깥으로 나오기 싫은 듯 물속에서 헤엄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. 동물들이 그늘에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네, 지금 볼만하고 재밌게 놀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단양과 추풍령 등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는 등 충북 지역은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. 평년보다 5도 넘게 높은 온도로 5월에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온 것입니다. 너무 더워서 우드옷을 벗었는데 정말 5월인데 여름인 것 같이 너무 덥네요. 청주기상청은 낮 기온이 30도로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